네, 의사 집안에 좀 부자죠, 부자.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 고모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남자를 사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파티에 가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얼굴이 저렇게 좀 예쁜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영화상에서는 좀 이렇게 좀 하여튼 남자 사귀기 힘든 뭐 그렇게 나오죠. 파티장에 갔는데 어떤 남자는 춤추다가 남자가 포도주 같으러 간다고 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자랑 저렇게 춤추고 있는. Good evening, Mrs. Peniman. Good evening, Arthur's cousin dear, and he's just. 근데 이 댄스 파티에서 타운샌드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를 알게 되죠. 근데 저 남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여자한테 아주 매너 있게 아주 잘해줍니다. Very good. 네,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저 남자가 또 이제 목마르죠. 포도주 갖다 드릴게요. 그 여자 깜짝 놀래죠. 아까 그 사건 때문에. 그래도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고모의 부탁으로 어떤 남자가 춤추다가 또 걸리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고 이 남자랑 이제 잘 돼갑니다. 저 남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렇게 다가와요. Morning, Mrs. Penny. 이 남자가 너무 적극적인 게 다음 날에 이제 집에도 찾아오죠. 근데 저 고모랑 너무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은 편이 되죠. 집에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막 이제 음악도 연주해주고. I think of you constantly.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첫눈에 반하게 됐다. 나 너 사랑한다. 근데 이제 여기 아빠가 있죠. 의사 아빠. 근데 이 의사 아빠가 자기 딸한테 접근하는 남자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현재 직업도 없고 뭐 유산 조금 남은 거로 이렇게 좀 펑펑 쓸어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딸한테 저렇게 접근을 하니까 의사 아빠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줄 거거든요. 자기 딸한테. 그 유산 노리고 그런 건가. 뭐 그러고 있는데 저 남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키스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결혼까지 하자 그러죠. 저 여자가 오케이 합니다. I fear that I'm mercenary. Mercenary? Oh no. 이제 한번 대사 한번 보세요. 당신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성숙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러든 결혼하자 이렇게 꼬시는 거죠. 이제 아빠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문 앞에서 그것도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그렇지. 그런 표정을 짓죠. 그 남자 이제 못 믿어요. 근데 이제 고모는 잘 됐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아빠가 그 남자의 이제 누나죠. 누나. 누나를 불러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Did he handle it well? Probably you would not want me to complain about him, sir.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누나가 자기 남동생한테 뭐 나쁜 얘기 하지 않을 거잖아요.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그래서 뭐 우리 남동생은 이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Tell me I'm wrong. Over it. He's worthless. What? 그래도 이제 아빠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이제 재산을 노린 놈이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죠. 너 내 재산 노리는 것 같은데. 우리 딸 뭐 어쩌죠 얘기하죠. Is it possible to offer more than the most tender affection in the life? 근데 얘는 진짜로 사랑한다. 왜 딸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막 가르치려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너 아주 건방진 놈이구나 이러고서 이제 내보내죠. 그때 이제 딸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얼마 만에 찾아온 사랑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 뜻도 거역하고 그냥 우리 결혼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6개월간 결혼을 연기해 줄 수 있냐. 딸이랑 여행을 가겠다. 근데 속도선 이제 여행을 가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딸이랑. 근데 이제 그 여행 간 사이에 자기네 집처럼 이 집에 와 가지고 고모랑 이제 완전 친해져 가지고 자기 집처럼 저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 없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도 딸은 잊지를 못해요. 포기 안 했다고 얘기하죠. 이제 아빠도 포기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딸한테, 야, 너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런 잘생긴 남자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러고 있죠. 딸이 막 화를 내요. 결국 이제 저 남자가 그냥 우리 결혼해버리자. 부모님 허락 없이.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자. 뭐 이렇게 돼버리죠. Back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남기라 그래요. 자기 둘만 뭐 행복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꼭 아버지를 꼭 끌고 들어가려는 저 사람들 의도가 슬슬 나오는 거죠.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들이 결혼해서 잘 살자. 결국 이제 그 남자가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그래도 계속 기다리죠. 결국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허락을 못 받으면은 유산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여자 입장에서는 아빠 때문에 모든 걸다 망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빠가 자기 이제 폐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중병에 걸린 것 같다,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하죠, 딸한테. You have broken your engagement. I cannot begin to tell you how proud of you I am. 아빠가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딸한테 좀 숙여 들어가니까 딸이 이제 아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다, 내가 그런 남자도 만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막 심지어 이제 아빠가 그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가요. 이렇게 아빠 얼굴 안 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는데도. 결국 이제 아빠 돌아가셨죠. 세월은 좀 흘렀고. Aunt Penniman, you're home quite early. Yes, dear. 예, 세월은 좀 흘렀는데 그 고모가 또그 남자 얘기를 하죠. 오늘 그 남자를 봤는데 역시나 또 잘생겼더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또그 남자가 또 집에 찾아옵니다. 처음에 이제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다가 그 남자 목소리를 듣고서 이제 마음이 변하죠.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죠. Good evening, Morris. Good evening, Catherine. Honest with me, we shall have nothing more to say to each other. But I've come all the way from California to see you. To explain this to you. Catherine, it was because I loved you.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때문에 큰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게 이유다. 엄청난 자기 합리화죠.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여자가 그걸 또 승낙을 해줘요, 승낙을. 그러면 짐 싸서 와라. 나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주죠. Tonight, Catherine. Tonight, then. Catherine, you haven't time for that. There's not much left to do. But you has grown greedier with the years. The first time he only. 네, 엄청난 영화죠. 엄청난 명작. 감독이 누구냐 하면 저 윌리엄 아일러. 윌리엄 아일러 엄청난 거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영화가 이제 뭐 배너도 있고 뭐 로마의 휴일도 있고 제가 소개했던 뭐 우정 있는 설복부터 해가지고 명작이 너무나도 많은 감독입니다. 이게 1949년작이에요. 1949년에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1949년에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영화. 저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성숙된 거죠. 그 이후로 시간이도 흘렀고. 저 장면에서 엄청나게 엄청난 기분을 느끼면서 극장을 나오지 않았을까? 저 남자가 저렇게 막 문을 두들기면서 못 들어가는 저 장면에서 끝나거든요, 영화가. 줄거리 요약 좀 한번 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영화 이제 의사 딸, 의사네 집안 딸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그 여자가 이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충분히 아름다운데 영화상에는 그냥 이제 뭐 남자도 모르고 약간 좀 그런 뭐 그런 류의 남자, 여자. 이제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 여자인데 남자 한번 못 만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댄스 파티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 남자도 아니고 엄청 잘생기고 엄청 매너 있고 뭐 이런 남자가 막 다가오죠. 얘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훅 가는 거죠. 심지어 하루 만에 이제 난 사랑에 빠졌다,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래버리니까 더 달아오른 거죠. 금세 달아오르면 또 금세 식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엄청나게 달아오른 상태.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이제 나 하루 만에 나 결혼하겠습니다. 남자가 아빠가 이제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보니까 이제 유산 조금 받은 걸로 이제 흥청망청 쓰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아빠가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딸이 하도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남자 이제 만나서 이제 너 내 돈 보고 그러는 거지? 우리 딸과 헤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예전에 이제 매너 있는 시절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걸렸으면은 이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딸의 행복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막 대든 거예요 의사한테. 저 남자가 그 딸의 아빠가 이제 정확하게 알죠. 아 얘는 진짜 재산을 노리고 한 애가 맞고 엄청나게 뻔뻔한 놈이다 이걸 알게 되죠.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딸을 데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죠. 한 6개월을. 왜냐하면 6개월 가서 이제 뭐 딴 나라에서 여행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금세 달아올랐으니까 쉽지 않을까 이러고서 이제 그 남자 없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갔는데도 어떻게 된 게 이제 그 남자를 잊지를 못해요. 딸이.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제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이제 포기 상태 그때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 남자가 찾아가지고 아 그냥 아빠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올리자. 저 내 아는 목사 있는데 거기 가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그 다음 일은 이제 다음에 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것도 아빠한테 이제 편지는 남겨라. 그러니까 아빠랑은 완전 인연을 끊. 그 여자는 이제 아빠고 뭐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러는 건데 저 남자는 이제 그 아빠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아빠랑 화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안 들어요. 다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나가서 새 출발하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남자가 그날 밤에 같이 떠나기로 한 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막 절망을 하죠. 절망을 하는데 그걸 또 아빠한테 막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빠가 큰 병에 걸립니다. 자기가 알아 의사니까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 그래서 좀 수그러들어가지고 이제 딸한테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딸이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요. 아빠가 그동안 이제 나를 어떻게 본지 알겠다.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남자 만날 자격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었냐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면서 아빠한테 막 대들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그 딸 좀 데려오라고 그 하녀한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딸 그랬는데도 딸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빠는 죽고 그 딸은 진짜 이제 무감정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찾아오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떠난 게 뭐 이러이러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핑계대고 다시 한번 이제 결혼해서 잘해보자 다시 하자 이랬는데 여자가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좋다 그럼 오늘 밤 뭐 12시에 뭐 같이 떠나자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막 짐 챙겨가지고 집으로 딱 왔어요. 마차까지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한여한테 얘기하죠. 야, 문 걸어 잠궈. 이러면서 안에서 이제 뭐 자수 같은 거 하고 밖에서 그 남자는 뭐 문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그 여주인공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라는 배우인데 이 영화로 아카데미 그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골든글로브도 타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상속녀로 소개했는데 한국에 그 소개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사랑아 통곡한다 뭐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더라고. 사랑아 통곡한다.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비슷하면 옛날 제목으로 하는데 원제는 이제 상속녀가 맞으니까 또 상속녀라고 해야지 뭐 특단. 근데 사랑아 통곡한다 이건 영화 내용과도 전혀 맞지도 않고 뭐 물론 예전에 그런 제목 짓는 분들의 그 감성이나 그런 거는 엄청 칭찬합니다. 예. 엄청 칭찬하는데 워낙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 이 영화를 보면 놀라운 게 1940년대 이런 감정선 이런 것들 그런 게 놀랐고 영화의 구성 자체도 괜찮고 요즘 영화처럼 그렇게 막 척척척척 그렇게 막 공식대로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오면서 이야기는 잘 풀어나가면서 저시대 때도 이제 저렇게 재산 보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배우를 좀 더 좀 근데 이건 동행 우리가 보는 기준이겠죠. 좀 더 진짜 막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런 여자를 좀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쁘거든요 여배우가. 예. 여배우가 괜찮아요. 자, 하여튼 뭐 상속녀였습니다. 상속녀. 고전 영화 중에 아주 명작이고 윌리엄 아일러 감독은 진짜 명감독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